소라, 아빠 왔어. 어떻게 됐어? 아줌마 만났어? 어쩐 일이야? 어? 아, 이거 소리가 만든 건데. 소리가? 아빠 계란볶음밥 좋아한다고. 진호는 할머니 요양원에 가봐야 한다고 갔고, 소리 밥 볶는 것만 도와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렸네. 어, 아빠! 아, 아빠가 와서 저녁 해줄 텐데 뭐하러 그랬어? 아빠 왜 맨날 다 아는 걸 물어봐? 빨리 가서 손 씻고 와. 언니도 같이 먹을 거죠? 나는 다음에 아빠랑 맛있게 먹어. 그런 게 어딨어요. 같이 준비했는데 같이 먹어야죠. 아,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. 아빠 이마에 불편해 죽겠음 이렇게 쓰여 있어. 괜찮아요. 지우면 돼요. 내가 아빠 이기거든요.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딱 앉아 있어야 돼요. 아, 그럼 그럴까? 아이, 어른들이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린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. 왔는데 백화점만 가면 소리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. 와, 딱 봐도 비싼 거네. 오랜만이다. 저녁 먹으려고 했었나 봐. 나도 같이 먹고 가도 되지? 그럼.